안녕하십니까. 백야드 북리딩 책낭독의 불수리입니다. 오늘 낭독할 책은 Turn Around. 영어 원문으로 하면 Turn the Ship Around. 바닥에서 탈출하다. 항로를 바꿔라. 창업에 성공하다. 그런 세 가지 뜻으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자, 부제목을 봅시다. 맡기는 리더십으로 꼴찌에서 1등이 된미핵 잠수함 산타페의 감동 실화. 데이빗 마르케 지음, 김동규 옮김, 출판사는 세종입니다. 구독해야만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저자 소개입니다. 데이빗 마르케. 미 해군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전투용 고속 핵 잠수함인 산타페 함의 함장으로 복무했다. 이미 해군의 전통적인 리더 팔로워 방식에 도전하며 획기적인 리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산타페 함을 평가 성적 꼴찌에서 1등으로 끌어올렸다. 마르케 함장의 부임 이후 산타페 함은 태평양 함대에서 가장 큰 발전을 이룩하고 소속 전대에서 가장 뛰어난 전투력을 입증함으로써 수많은 상을 수상했다. 더욱 탁월한 점은 그가 함대를 떠난 후에도 고난 위임의 조직 문화와 체계는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대단하군요. 해군을 전역한 뒤 구글 등 실리콘밸리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과 규모의 기업들에서 목표 기반 리더십, 인터넷 베이스드 리더십 이런 강연과 컨설팅을 해오고 있다. 마르케 함장에 맡기는 리더십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는 3C로 요약된다. 컨트롤, 권한을 내어주기, 컴피턴스, 조직원의 역량, 경쟁력이죠. 클래리티, 명료한 목표이다. 권한 위임 또는 임파워먼트가 가능하려면 두 개의 기둥인 역량과 명료성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Turn Around the Ship, Turn the Ship Around는 출간 즉시 미국과 영국의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그 다음 김동규 역자 소개입니다. 포스텍 신소재 공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지금은 전문 번역가로서 활동하고 있다. 여러 가지 책을 번역했습니다. 다음은 추천사입니다. 조영탁, 휴넷 대표. 리더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는 사람이다. 통제 대신 과감한 임파워먼트를 통해 자발적 동기를 불러오고 구성원 모두를 리더로 성장하게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는 위대한 조직을 만들어내는 진정한 리더. 이런 미래형 리더십의 살아있는 전범을 데이비드 마르케 함장의 흥미진진한 실제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다. 다음은 한근태, 일생에 한 번은 고수를 만나라의 저자의 추천사입니다. 리더십은 지휘 통제의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가진 잠재력을 끌어내 조직의 성과를 내는 기술이다. 그 핵심은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것이고, 자발성의 핵심은 임파워먼트다. 이 책은 바로 임파워먼트를 통해 패러다임 시프트의 모델을 보여준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직원을 리더로 만드는 방법을 보여주는 교본 같은 책이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의 추천사가 있습니다. 제3장입니다. 항로 변경의 위험을 감수하라. 자,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 내가 계획했던 대로
개선 프로젝트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바로 나의 투지였다. 내가 계획했던 개선 프로젝트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바로 나의 투지였다. 투지가 문제군요. 1998년 12월 하와이 진주만. 작은 곡지 제목입니다. 크루즈 여행에서 돌아와 가장 먼저 한 일은 PCO, 연수 과정 교관 출신인 나의 새로운 상관과 면담을 하는 것이었다. 올림피아 함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잠수함 부두로 가는 대신 한순간에 행선지가 태평양 함대의 사령부 건물로 바뀌었다. 그 건물에 태평양 함대 사령부에 차려진 것은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차려진 것은 1941년 12월 7일, 즉 진주만 공습이 있었던 시기였다. 지금은 해군의 진주만 지역 3개 전대 사령부가 이 건물에 입주해 있다. 나는 말 그대로 급선회를 하게 된 셈이다. 올림피아 함은 제3전대 소속이었고, 산타페 함은 제7전대 소속이었다. PCO 연수 과정에서 나의 멘토였던 마크 케니 준장이 막 제7전대의 지휘관